이거는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만져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또 이제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물을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부드럽게 해서 또 약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바깥의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아까 처리해 놓은 그쪽 부분하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쪽에다 지금 이렇게 넣어서 이쪽에 한쪽 고정을 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쪽하고 해가지고서는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른 한쪽의 부분에 철사를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멍 나 있는 이 부분에 철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서는 줄기 부분에다가 여기 지금 피파나무를 처리해 놨죠. 그래서 이 줄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처리를 해도 되고 여기 지금 처음에 처리해 놓은 박나무에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켜 가지고 같이 묶어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물을 조금 뿌려서 부드럽게 해서 끝에 부분을 다른 쪽 한쪽도 마찬가지로 철사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묶어서 나무 처리해 놓은, 비판나무 처리해 놓은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살짝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의 부분이 조금 적이 될 때는 아랫부분에 와이어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다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른 쪽 한쪽에서 다시 또 흘러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뒤쪽에 물을 충분히 먹으면 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 주세요. 일단 고정을 시키고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엽란을 와이어 처리를 이제 해서 길이를 좀 적당히 잘라 가지고서는 다른 한쪽에 이제 운동감을 조금 감을 조금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쪽에서 돌아온 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다시
불동감을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튤립을 평의 느낌이 나고 이제 여기 지금 튤립이 핀 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벌어졌을 때 이렇게 살짝 부분을 좀 이렇게 그럼 전혀 튤립의 그런 형태의 핀 형태는 별로 이제 보기가 힘든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조금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핀 거, 안핀 거를 조금 나눠서 네, 튤립을 이렇게 운동성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처리를 하고 그 이제 사이에 신비디움을 다른 이제 한쪽에 운동감을 사이에 조금 살려서 사이에서 나올 수 있게 하고 이제 약간의 와이어를 가지고서는 살짝 그 운동감만 조금만 살짝 나무에다가 고정을 시켜주세요. 아까 이제 비파나무 처리하는 부분에다가 뻗쳐나가지만 않게 해서 하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크림색이 나는 장미를 튤립 그 사이 안쪽에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좀 짧은 듯하게 해서 가운데 부분에 낮은 듯하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두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부분에 약간의
아이리스하고 이제 스토크 종류를 그 낮은 쪽에다가 해서 좀 낮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해치지 외곽에 선을 너무 해치지 않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아이리스하고 이제 스토크 장미를 이제 가운데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처리를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튤립을 흰색을 주색으로 해서 흰색에 지금 당나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흐르듯이 이렇게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여유가 좀더 있으면 조금 더 리니얼로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는 곡선의 어떤 유연한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느낌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튤립의 방향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 색은 이제 지금 튤립의 색감의 기본 색을 주색으로 해가지고 튤립에 보면 약간의 이제 노란빛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약간의 보라색을 넣어줌으로써 좀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둥근 그런 원형 화기를 가지고서는 조금 수평적인 어떤 그런 형태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리니얼의 어떤 느낌이 나면서 선의 운동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작품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장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응용해서 잘 처리를 한다 그러면 원탁의 센터피스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더 이렇게 하셔서 목적에 맞게 그렇게 잘 다른 방면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